한국 학교에서 이제 영어를 보통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나요? 초등학교 때는 진짜 간단한 약간 Hi, how are you? 이런 대화문 위주로 교과서가 구성된 것 같고, 중학교 때부터 문법을 되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.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갑자기 근데 레벨이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. 한국의 모든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같은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다 유형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을 얼마나 더 빨리 정확하게 풀수 있는가 그런 요령을 학생들이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. 굉장히 좀 공식적으로 이거는 동사야, 이거는 주어야 해서 수학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, 내가 새로운 사람과 만났을 때 새로운 방법으로 소통을 할수 있는 수단이 될수 있고, 아니면 뭐 내가 새로운 사회나 문화를 경험해 볼수 있고, 그런 수단으로서의 영어도 있는데 너무 시험으로서의 영어로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 같다.